프라임뉴스 위클리 교육은 확 바뀐 SAT를 쉽게 풀어드리는 닥터양 교육센터 제공입니다. 여름방학 시즌 12학년 진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올가을 대입 지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먼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의 종류를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학들의 지원 프로세스를 아시는 겁니다. 모든 지원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지원 어카운트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학기를 위한 최종 점검은 물론 입학을 위한 에세이까지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성적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하므로 좋은 에세이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들이 발생합니다. 거기 또 내 애가 빠져요. 그리고 어떤 멋진 에세이 이런 그것을 보게 돼요. 멋진 에세이는 어떤 에세이일까? 그러다 보면은 간혹 실수하는 게 있는데 너무 과대 포장을 한다든지 그 자기가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심지어는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입학 지원서에 따라 SAE에 참고해야 할 방향은 있습니다. 새로운 코어리션이나 기존의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학생이 살아온 삶과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나 도전 등이 언급되고 UC의 경우 학생의 리더십과 이를 통한 영향 또는 가장 흥미로운 전공과 이유 등으로 좀 더 개성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명문대들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우리 애에 맞춰서 최선의 에세이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중요하죠.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만일 자기가 자신을 잘 표현할 방법이 없다면 이번 여름방학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많은 경우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 환경이 만일 조금이라도 억압적이라든지 어떤 자기 마음을 꺼내놓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글을 쓰고 있다면 그런 걸 다 제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또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은 물론 제3의 시각, 즉 선생님이나 카운셀러, 컨설턴트 등이 보는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집에서 기숙사로 떠날 때는 거의 뭐 한 0%가 아니라면 뭐 한 15%만 잡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마인드로 애들을 가이드를 할 때 좋은 에세이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요 사립대학의 조기 전형은 10월부터 입학 지원이 마감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은 각 웹사이트를 참조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